여러분, 딱히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우, 옆 건물에 또 이사를 와요. 자, 요거는 어저께 떨어진 담뱃재인가요? 아니면 또 오늘 아침에 떨어진 담뱃재인가요? 위치가. 말이야. 자, 제 댓글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머, 양쪽으로 지금 이사가 들어오고 있네. 이쪽, 저쪽, 양쪽으로. 제 댓글에 언제쯤 얘네들 안으로 들여야 돼요? 막 이제 너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막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언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작년 네이버 날씨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11월 초가 되면은 갑자기 날씨가 막 1도, 최저 온도가 1도 정도로 막 뚝뚝 떨어져요. 오늘 제가 있는 지역은 최저 온도가 7도였어요. 최저 온도 7도는 새벽 6시 정도에 6시 이제 그 정도에 최저 온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저 온도가 떨어지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월 달 작년 11월이나 12월 과거 날씨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언제쯤 철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고요. 최저 온도가 영상 2도 정도 된다 하면은 추위에 약한 다육들을 좀 이렇게 안쪽으로 몰아놓거나 아니면 베란다 안쪽으로 옮긴다거나 낮에는 햇볕을 보게 했다가 밤에는 거리대에서 철수해서 뭐 베란다 안쪽으로 들인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언제 정도에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되게 오랜만에 제가 네이버 11월 날씨를 봤어요. 11월 날씨를 봤더니 11월 초에, 작년 11월 초에 날씨가 되게 추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올해는 왜 이렇게 춥지? 이렇게 유난히 춥지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작년하고 날씨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가 너무, 올여름에 너무 덥다가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니까 갑자기 막, 가을 없이 겨울이 오나 봐.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작년 날씨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랬었구나. 모르게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 매년 반복하면서도 맨날 그렇게 잊어버려. 아우, 그냥 지금 양쪽에서 이사 들어오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쯤 거리대 철수해요?는 아직 10월달은 일러요. 10월달은 이른데, 자, 서리 맞지 않게, 서리가 내릴 수 있는 그 지역은 서리 맞지 않게 보온 덮개라던가 저녁 때 그런 건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노지라던가 거리대에서 애들을 계속 훈련하면서 키웠다고 한다면 사실 12월 초까지도 좀 버틸 수 있어요. 보통은 11월 말쯤에 대부분 다 철수를 하거든요. 항상 다육이를 언제쯤 거리대에서 철수를 하는가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거는 다육이가 온도가 몇 도까지 버티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워왔냐에 따라서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언제쯤 철수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거리대에서, 노지에서, 옥상에서 이렇게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베란다 안쪽에서 확장 거실에서 혹은 키핑장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마 다육들은 이 환경이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는 아마 건강체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다육들은요, 영상 2도에서도 버텨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바람이 분다던가 서리가 내렸을 때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자, 다육이한테 의미 있는 온도는 5도에서 뭐 15도, 20도, 뭐 28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뭐 52도 이렇게 의미 있는 온도들이 있거든요. 5도라고 하는 거는 다육이한테 다육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최저로 좀 맞춰줘야 될 온도는 5도 이상이어야 돼라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녁으로 뭐 5도인데 얘가 뭐 하루 종일 5도인데 잘클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상시 15도에서 25도나 28도 사이의 온도가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아저씨가 위층에 계시는 이 애연가님께서
매일 4시간 여기 나와서 담배를 피나 봐요. 진짜 대단하다. 아유. 그나저나 오늘 양쪽에서 이사 들어오느라고 오늘 영상 촬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계속 촬영을 멈췄다 다시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말씀을 드려요. 댓글에 지금 처음 겨울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언제쯤 철수를 하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지금 있으신데요. 아직까진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지만 강원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지역 특성에 맞게 양주도 의외로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설이 맞지 않게 그렇게 케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온도가 상온이라 하더라도 상온이 아니지 영상이라 하더라도 서리가 내려가지고 다육이 냉이 피해 있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저도 두 번이나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라울은 진짜 꼬꾸라지 자, 추위에 약한 다육이, 라울, 호빗, 그 다음에 애오늄 속 애들도 여러분들 좀 케어하셔야 돼요. 애오늄 속 애들도 좀 케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주목, 염좌,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애들 있냐면은 수연이, 비치우리대 요런 애들은 약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그래서 얘를 바깥쪽에 바람 타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옮겨놨죠. 이게 위치에 따라서도 되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요렇게 좀 안쪽으로만 살짝 들여놔도 조금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는 여러분들 자 보통 영상 뭐 2도다, 그러니까 0도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하시려면 들이시는 게 좋아요. 저는 덮개를 덮어갖고 최대한 뭐 영하 2도까지 내려갈 때도 제가 계속 여기서 키웠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좀 해보려고 해요. 이 화상 입힌 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아파가지고 자, 더 이상 얘네들한테 아픔을 주지 않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굉장히 양쪽에서 지금 이사 들어오는 소리 때문에 분주해가지고 여러분들 나 언제쯤 거리대 철수해야 되나 이런 불안감 있으시겠지만 아직까지 10월은 괜찮고 강원도 지역 특히 이제 추운 지역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서리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예보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 덮개 꼭 하셔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1도라 하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습도가 높았을 경우에는 냉해 피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는 여기에서 언능 마쳐야 되겠어요. 너무 너무 번잡하네요. 자,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 대박! 어머 세상에! 담뱃재가 바람 타고 저희 집 난간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제가 이 방충망을 안 해놨더니 세상에 담뱃재가 난간을 타고 여기로 들어왔어요. 바쁜 웬일이야.